네, 장관님, 예. 여가부 등 중앙부처 두 개가 정책 개발을 도와줬다고 해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대통령께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했는데 장관님께서는 이재명 후보 총괄 특보단에 또 가입이 되셨네요. 참. 좀 설명할 시간을 좀 아니, 주시겠습니까? 아니면 말미에 일단 설명. 물어보겠습니다. 물론 예. 뭐 아마 본인의 제 의지와 의지는 의사와 아니다. 관계없이 예. 그래서 예. 물어보겠습니다. 언제 초대됐습니까? 모릅니다. 기억이 안 나요? 초대된 다음에 한 번도 단톡방에 안 들어가 봤습니까? 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예. 기억이 나지 전혀 않아요? 주목한 적이 없고 아, 그러니까 단톡방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까? 들어갔습니까? 그거 답을 주시면 되죠. 뭐. 기억이 기억이 안 나지 난다? 않습니다. 그럼 들어간 줄 언제 알았어요? 초대돼서 들어가 있는 건 언제 이렇게 알았었습니까? 초대되는 게 오늘 아침에도 또 다른 데서 또 초대를 합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우리 묻는 말에 이거 질문을 주목하지 않았기 하시죠. 뭐.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총괄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특보단에 제가 답을 드릴 수 예. 없습니다. 그리고 이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글쎄요. 들어와 있는지도 자, 모르고 장관님 시간 제가 끌지 의견을 남겨놓은 말고요. 것도 없고 장관님 시간 끌지 말고 일단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. 이재명 뭐 따라갑니까? 신문하듯이 하지 마세요. 신문하듯이 안 하세요. 기억이 언제 안 납니다. 나오셨냐고.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. 나간 거는 아까 언제 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럼 왜 바로 안 나가셨어요? 뭐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? 이런 일들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한 너댓 차례 이상 있었고요. 네. 카카오톡 방에서는 한 20여 명 이상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또한 56명 되시는 분들이 네. 초대를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근데 중간에 그거를 안 쓰긴 회피할 방 하셨는데 언제 나갔는지 나간 거는 언제 봤는지 기억이 안 난다. 나간 거는 전혀 주목한 바가 없고요. 나가신 거는 기사 보고 탈퇴하신 기사 건가요? 본건 아니고 그 취재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때 보고서 나갔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전혀 의심받을 일이 없습니다. 그 안에서 글을 쓰거나 뭐 전혀 없습니다. 검색하고 나르고 한 적은 없다 이거예요?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죠? 없습니다. 예.